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천국 보험을 들어봅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보험은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을 위함이지만 천국 보험은 사후의 세계까지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모든 보험들이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전하는 것처럼 천국 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로는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험 세일즈맨들이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에 따라 보험을 들고 안 들고 합니다. 그런데 혜택 없이 보험을 들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고 암보험도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돈의 여유가 없는 사람도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부모는 약한 자녀를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주기 위해 운동을 시키고 온갖 비타민과 영양제,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며 건강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자녀가 약해져 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은사를 받아 비타민 역할을 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보험을 들어놓으면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듯이 천국보험회사도 믿음의 신용을 잘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보험도 들어놓고 계속 불입을 안 하면 사고가 났어도 병이 걸려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시험이 들어 믿음이 흔들리면 천국보험의 효력이 사라져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손이 아프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뼈도 붙여주실 것을 믿기에 뼈가 붙는 것이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도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고통받았던 혈류증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천국보험을 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로 노후대책, 의식주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대문받기 저승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예외로 노후대책을 위해서 젊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다 줬는데 자식들이 다 쓰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요즘에는 본인의 몫으로 목돈을 내고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책임져주는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천국보험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 가고 헌금 잘 내고 있으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까지 간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영생은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영생을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보험은 한 번 타면 끝이지만 천국 보험은 평생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 내 자녀, 내 몸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아사왕처럼 병이 오면 의학을 찾고 약을 찾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보험을 들어봅시다. 첫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둘째로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미래를 책임져 주는 천국보험을 다 들으셔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